그래도 이 정말 하이텐투스 이거 진땀 흘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습게 볼 일이 아니에요. 장난 아닙니다 정말. 예, 진짜 매 경기 시커하는 경기들이 예, 예. 계속 나오고 있고 아 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예, 그런 흐름도 자꾸 나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이경민 선수가 이번 경기 이긴 게 정말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진땀 흘리는 거 보이죠. 자 캐리를 잘 숨겨두고 잘 사용을 했습니다. 처음에 교전 때는 이제 전장이 투입을 안 해가지고 좀 의아하긴 했었는데 잘 살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와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만 내주고 이 많은 병력들 지금 굉장히 변현태 선수의 병력들이 많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각기 역한 플레이까지도 변현태 선수가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네. 잘했는데 와 어떻게 꾸역꾸역 캐리어 쌓여주면서 막고 그 이후에 또 11시 유지하고 오는 플레이까지도 계산되어 있었던 이경민 선수의 타이밍이 딱딱 들어맞으면서 예. 와 차후에는 이경민 선수의 힘이 더 커져버렸네요. 네, 그러니까 네. 중요한 걸 안 놓친 것 같아요. 네, 11시를 안 줘야겠다. 포인트만 내다가 예 포인트는 추가 멀티였다라고 추가 멀티다라고 이경민 선수는 판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지금 턱밑까지 네. 몰아쳤음에도 불구하고 이경민 선수의 표정이 그렇게 막 많이 흔들리는 표정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이렇게 아무리 병력이 많이 와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도 결국 스톰 한 방, 질러 타나 드라곤 한 방 뭐 이런 거에 병력이 계속 깎여서 나가는 거고 추가 멀티만 안 주면 돼. 추가 멀티만. 요 생각을 그렇죠. 한 겁니다. 그래서 예 맞으시죠? 프로토스의 멀티가 한번 마르지 않습니까? 네. 12시 빼고 싹 다 말라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리어를 잃지는 않았으니까 내가 예. 이겨라고 판단을 한 듯하고 그 판단은 맞는 판단이었죠. 그러니까 완 온 병력을 잡아내려고 허겁지겁 막 캐리어 투입한 게 아니라 일단 11시 차분하게 깨고 상황 점검하고 네. 이경민 침착함 그렇죠. 네. 뭐 캐리어가 어느 정도 다수 쌓일 때까지도 이렇게 참는 침착함이 나와서 나중에는 이렇게 힘을 키우는데도 큰 힘을 발휘했었던 것 같고요. 물론 변현태 선수가 11시 멀티를 가져갔다면 불리한 양이 달라졌겠지만 아 이렇게 이경민 선수의 휘두르는 플레이에 조금 휘말리면서 불리한 양이 끊기면서 자원 양에서 어려워졌네요. 예, 그렇죠. 변영태 선수의 성격상 잡았어 라는 생각을 조금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요. 11시 멀티는 뭐 지상으로도 갈 수 있고 캐리어로도 갈 수 있고 이러니까 진출을 하면서 압박 막 할 때 6시에 멀티를 먹고 뭐 마인 깔고 아 뭐 마인을 그 타이밍에 결정하는 게 좀 어려우니까 뭐 병력 소수라도 배치해주면서 터렛도브 해주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대2 재밌었는데요. 동점이냐 마무리냐 누가 나오냐면요 이성훈입니다. 이성훈 선수 예. 공구레이스의 분위기가 안 좋을 때도 어느 정도 분전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시 공구레이스의 분위기 메이커는 이성훈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었죠. 프로토스전 성적, 이번 시즌 성적 전체적으로 조금 아직 부족해요. 하지만 그래도 이성훈이라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1승은 해주지 않을까, 한 경기는 잡아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네. 실제로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1승만 하면 돼요. 1승만. 그렇죠. 그렇습니다. 딱 1승만. 네. 이성훈 선수의 인터뷰를 봤을 때 자신이 좀 실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내가 따라가야 될 것 같다 라는 겸손한 자세까지도 최근에 비춰지고 있는데 요즘의 경기력을 봤을 때 뭐 박준호 선수 상대로도 정말 불리했었던 경기를 역전하는 등 약간의 진짜 이성훈 선수만의 독특한 색깔이 띄는 경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 예. 에, 물론 프로토스전 안 좋긴 합니다만 기대해볼만 한 선수가 바로 이성훈 선수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만약에 여기서 뒤집어서 7세트까지 가서 오히려 하이코프스의 경기에 승리로 마무리 짓는다는 인터뷰 또 하죠. 아, 요즘 진짜 내가 난 스스로 무섭다. 요즘 너무 잘 된다. 아이 들리나요 이경민 선수. 아 표정 자체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경민 찍. 네. 아, 근데 아직까지도 2승을 더 거둬야만 하는 이경민 선수거든요. 네. 네. 분명히 저렇게 침착한 포커페이스 유지하면서 나머지 공군 에이스 선수들까지 꺾어야 되는 건데 이성훈 선수의 표정이 더 비장하네요. 예. 자 이성훈 선수가 겸손을 했다고 말씀해 주는데 사실 겸손이라는 단어는 참 안 어울리는 선수이긴 해요. 좀 그 자신감 이렇게 거만하게 경기를 펼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 말이죠.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앞서가고 있다 라는 거 말이죠. 태양의 제국이다. 태양의 제국에서 풀소스와 테헤란 19대20으로 그렇죠. 태양이 한 경기 앞서갑니다. 박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테헤란 예. 프로토스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 테헤란이 좀 많이 이겼다가 프로토스가 따라오고 있는 이런 분위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길지는 미지수예요. 네. 자 말씀해 주시는 순간에 이성훈 선수가 종이를 마쳤습니다. 오늘의 여섯 번째 세트이자 끝이 될 수 있는 경기 태양의 제국에서 이성훈 선수와 이경민 선수가 경기를 펼쳤습니다.
8차 준비를 끝 마쳤습니다. 자, 11시 지역에 파이어백 히어로 이성훈 선수가 위치해 있고요. 자, 호랑이 이경민 선수는 1시 지역에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 맵은 태양의 제국이고요. 이성훈 선수와 이경민 선수는 맞붙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맞붙었습니다. 그리고 이성훈 선수의 이 프로토스전 맞봅니다. 네. 이성훈 선수의 경기를 중계할 때 예, 이제 예. 보면 경기력이 좋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탄탄하고 예. 역시도 확 무섭게 들어가고 이런 플레이들이 정말 많은데 이렇게 성적을 보면 참 아이러니해요. 이렇게 언제 이렇게 패배를 많이 했을까? 11연패도 했다고 하는데 아름아름 패배했어요. 예. 진짜 많이 패배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성훈 선수가 최근에는 또 이렇게 3킬도 기록하고 뭐 여러 가지 분위기 면에서 개인 리그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등 뭐 분위기는 어느 정도 탈바꿈하는데 성공을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분위기 데이터 굿인데요. 그렇죠. 네. 네. 실제로 이성훈 선수가 뭐 최근 프로리그 경기 20경기를 살펴보면 11연패 하다가 2연승 다시 패배 3연승 하다가 패배 1승 그리고 1패 네, 페이스가 슬슬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성훈 선수에게 늘 따라다니는 꼬리표는 토막은 불치병 이런 왜냐면요 10경기만 따져봐도 2승 8패에다가 윤용태 선수에게 잠깐 이기긴 했는데 그 전에 김태경, 진영화, 김구현, 박수범, 김태경, 김대영 뭐 등등등에게 1승씩을 다 뺏겼어요. 그렇죠. 그렇죠. 뭐 실력도 물론 뭐 조금 뭐 그 당시에 뭐 좀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서 패배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 좀 멘탈 그런 문제가 좀 많았다고 봅니다. 뭐 자신감도 많이 하락했을 테고 또 최근에는 자신감도 많이 회복했을 테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일단은 이경민 선수가 사이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서치를 나가지 않고 있죠. 예. 이건 되게 독특한 모습인데요, 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정찰을 좀 가야. 그러니까 테란이 배럭 더블 하는지 안 하는지 혹은 뭐 전진 배럭해서 내가 노게이트 더블 하려고 하는데 예, 뭐 치즈러시를 할 뭐 그런 의도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빨리 파악하고 싶어서라도 예, 프로 정찰을 그냥 일반적인 타이밍에 나가는 게 좀 더 네. 안정적인데 이경민 선수는 나야 뭐 어차피 본진 플레이 할 건데 테란이 뭘 하든지 뭔 상관? 이라고 얘기하는 듯한 그렇죠. 예, 그런 플레이입니다. 최근에는 테란들이 특히나 태양의 제국에서는 배럭스 더블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서치를 최대한 늦추고 투게이트웨이를 빨리 올려주면서 노서치로 투게이트웨이를 빨리 올려주면서 바로바로 노드라곤에서 뭐 넥서스 바로 가고 그 다음에 투드라 이렇게 나오는 식에서 압박을 예. 더 강하게 주는 최대한 부유한 상황에서 하는 그런 빌드를 도지혁 선수가 구사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런 상황을 이경민 선수가 그려볼 수도 있는 거고 아직까지도 서치를 안 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평상시와는 다른 노림수가 이경민 선수가 노림수를 이경민 선수가 들고 나왔다는 건데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코어는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팩토리에다가 원에도 달고 있는 이성훈 선수이기도 하고요. 좀 부유한데요 이경민 선수가 네. 계속 프로브 찍어주면서 뭐 다른 건물도 안 올라가고 있고 원게이트 상태에서 네. 드래곤만 찍어내주고 있어요. 네. 네. 반면 이성훈 선수의 노림수는 투팩. 네, 배럭에 불이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투팩 아니면 내지는 뭐 원팩 히지 모드 더블 분들을 예상하고 있을 건데 이게 투팩토리가 예. 뭐 원래 원게이트 더블 맞춤이기 때문에 굉장히 원게이트 더블 넥서스 입장에서 굉장히 핫템이 위험한 건 사실이거든요. 네. 자, 7시 지역까지 가보고 있는 이성훈 선수입니다. 이성훈 선수가 혹시나. 약간 심리전을 지금 걸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이성훈 그러니까, 선수가. 예, 이성훈 선수 투팩을 해도 요즘은 그러니까 FD 형태로 가는 듯 하면서 투팩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좀 찍다가 투팩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머리 어느 정도 숫자 되고 원탱 원벌쳐 나오면서 마인 깔고 그리고 뭐 이후에 후속 병력과 합류해서 공격을 들어가는 이런 식의 운영을 많이 했는데 네. 어쨌든 이경민 선수가 지금 배럭스를 두들기고 있는데 이성훈 선수 배럭스는 쉬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경민 선수가 속을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이걸 이경민 선수가 투표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예, 원활한 대처가 가능하겠죠. 네. 이게 꼭 본다고 봐야만 그 상황에 네. 대처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이경민 선수가 봤다고 하더라도 컨트롤 싸움을 하면 굉장히 유리한 싸움을 해줄 수 있는 쪽이 투팩이거든요. 예, 분명히 요즘에 최근에는 뭐 벌처를 이용한 투팩 트리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지금은 탱크 위주의 투팩 트리거든요. 굉장히 한번 자리 잡히면 이경민 선수가 끝도 없이 밀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3팩 봤어요. 예, 3팩 봤어요. 예, 100%구나. 네. 자, 뒤로 쭉쭉쭉 물러서고 있는 이경민 선수. 예, 그리고 지금 벌처 관련 리서치 하면서 후속 병력들 올 거거든요. 리버 테크. 예. 리버 테크 타고 있었어요? 네. 문제는 리버가 생산되기 전에 분명히 교전을 걸어온다는 건데 언덕 지형에서 이득을 한두 번 보고 빼주고 한두 번 이득 보고 빼주고 이런 플레이가 반복된 상황에서 한타 싸움을 잘 해줘야 되는 이경민 예. 선수. 언덕 위 지형을 잘 잡고 탱크 하나 딱 따먹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은 대화가 잘 안 되죠. 이경민 선수 4드라군인데 벌써 이성호 선수 3탱크에 예. 벌처가 합류되고 있거든요. 예, 벌처 교전을 예, 교전을 섣불리 했다가는 이경민 선수 그냥 놓고 마인 메서 대고 경기 끝날 수 있습니다. 자, 쑥쑥 안았어요. 네. 지금 마인 메서 해주면서 쭉쭉 밀어붙이고 있는 모습에 네. 이성호 선수 뒤쪽에 마인 메서 해주면서 동시에 들어가는 공격도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이미 자리 잡혀버리겠는데요. 나왔고요, 벌처. 자, 네, 예. 6드라군 입구에 자리 잡고 있으면은. 예, 뭐 그 본진 안에 난입 하면서 뭐 데미지를 심하게 입힐 수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테란 입장에서도 예. 예, 시즈 모드 업그레이드까지 완료가 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네. 예, 그렇기는 한데 예, 이성훈 선수가 어느 정도는 의도한 바대로 지금 경기가 흘러가고 있는 거죠. 네, 예. 지금은 셔틀 셔틀로 프로브 태워서 빨리 선물팀 준비한다든지 노력을 이경민 선수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예. 반대로 예. 예, 이성훈 선수 분위기 잡았거든요. 앞마다 파괴했기 때문에 엔진 웅베이 건설하면서 후속으로 오는 드랍만 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프로브는 아니고요. 리버가 탄 것 같습니다. 아, 바로 갔네요. 바로. 예. 네. 그냥 막는 플레이보다는 일단 예, 공격 들어가서 데미지를 입히겠다 이런 생각인 건데. 리버가 지금 타이밍에 준비가 됐나요? 좀 의외라고. 와! 와! 이성훈 선수 생각 못 하고 있죠, 지금. 어이구야! 와, 불났다 생각하고 도망갑니다. 야, 이경민 네. 선수. 예. 이게 크로토스의 너무 크로토스의 심리가 앞마당에 저런 식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 저걸 일단 구워낼까?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13 예, 예. 과감한 역공격으로 지금은 대박을 쳤습니다. 네. 지금은 이성훈 선수가 드랍을 생각하고 있었죠. 엔진을 메인까지 건설하면서 차후에는 터렛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와, 이경민 선수가 지금 표정을 웃고 있어요. 굉장히 밝은 미소를 보였거든요. 와, 이 경기를 내가 리버로 그래도 피해를 줘서 역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리버 체력이 좀 빠졌습니다. 그런데 예. 좀 빠졌어요. 예, 그리고 아예 앞마당 쪽에 살림을 차리고 있는 이성훈 선수예요. 네. 저기 그 이경민 선수 앞마당에. 자, 터렛 공사 들어가죠. 야, 그래도 결국에는 뚫어내야만 하는 예, 그렇죠. 네, 그런 어려운 숙제. 예, 그런 어려움은 있어요. 그래서 예. 제가 아까 그 이 판단이 좀 어찌 보면 대단하고 좀 의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셔틀 리버가 갖춰진 상황이었다면은 좀 뚫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분명히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그렇죠. 천하르기 하나요? 예. 마인에서 어쩌고 있나 보네요. 네. 지금은 시간이 더 지체되기 전에 이성훈 선수의 그런 방어 라인이 더 견고해지기 전에 빨리 꺼내야 되는데 예. 리버의 판단이 좋아서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을 벌 수 있을 것 같고. 퍼나르는 거 봤어요. 퍼나르는 거 봤어요. 야, 이성훈 선수도 빠르죠. 이성훈 선수 감 좋은데요? 네. 이러면서 S12랑은 두 개의 커맨드 센터에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투팩토리를 돌리는 데 있어서는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야, 결국엔 야, 이 라인만 지키면 예 네 자, 지켜야 되는 거죠. 리버 아슬아슬했는데 근데 드라군이 다 이뤘어요. 많이 죽었어요. 예. 결국에는 원넥서스 그리고 본진 플레이의 이경민 선수고 두 개의 그렇죠. 커맨드 센터의 예. 이성훈 선수거든요. SCV를 많이 잡았다고는 하나 이 라인을 뚫어내야 하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고 이경민 선수는 네 예, 그래서 실어 나르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들켰고 아이고 16 자, 이거 체력 없어요. 11 네 그냥 마인만 좀 위쪽에 계속해서 매트려주면서 시간만 벌어도 될 것 같고 이쪽에 마인 매서 해주면 결국엔 시간 흐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젠 탱크가 나오는 것 같죠. 이성훈 선수 다시 한번 탱크 네, 생산해주면서 힘을 네. 다시 한번 키워줄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성훈 선수도 이 지역을 쉽게 내준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 예. 탱크 뒤쪽 빼는 거 보세요. 미나필 네. 뒤쪽으로 야. 예. 그러니까
이성훈 선수도 분명히 데미지를 입었거든요. SC가 한 분의 이상 잡혔으니까. 네. 예. 네. 이성훈 토스가 아무리 예. 토스가 아무리 본진 플레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방심은 진짜 금물이고요. 네, 결국에 샌드위치로 뚫 생각을 이 선수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위치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왜냐면 이성훈 선수가 굉장히 분명히 완급 조절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오는 척 마는 척 하면서 이경수 선수가 섣불리 덤벼들지 못하게 방해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도 4질럿이 셔틀에 타고 있다가 그것도 바로 뗀 질럿이 타고 있다가 딱 뛰쳐나오니까 이건 병력을 일단 뺄 수밖에 없고요. 야, 그리고 이경민 선수는 이 지역의 병력을 아이고 드라군. 네, 이거는 포토스가 손해 보는 싸움이 아니 그렇죠. 왜 끝까지 쫓아가죠? 적당히 쫓아낸 다음에 적당히 쫓아낸 다음에 언덕 위쪽에 자리를 잡고 양방향에서 덮쳐서 입구를 뚫어낸 다음에 생각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아, 결국 원넥서스예요. 아직도 원넥서스. 계속해서 시간이 끌리게 되면 이성훈 선수의 힘은 더 커질 탄력 겁니다. 맞죠, 탄력. 이성훈 선수의 지금 일꾼량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앞마당 그리고 본진. 네, 아직까지 게스량 확보하지 않고 있고 벌치만 생산해서 계속 시간을 끌겠다는 생각인데 이경민 선수가 좀 조급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노가다 드랍을 하더라도 앞마당을 뚫어야만 하는 결국에는 앞마당을 뚫어야 되는데 벙커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예. 아 진짜 의외였습니다. 거기서 왜 아, 병력 4질러 바로 질러 다 처리를 했을 때 여기도 왜 결국에는 이거 네 이 싸움이거든요. 이 싸움이 뒤에 병력 추가로 있지 않습니까? 자 후속병력 왔어요. 이성훈 선수 셔틀 터지고 SP가 터지고 대사가 쏘였어요. 이렇게 간단해요. 망했어요. 이러던가요. 지진 모드 탱크 4개가 넘어갑니다. 리번 터지고 아 이경민 이경민 선수가 원셔틀 리버로 피해를 주면서 미소를 보이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 라인을 뚫어야 된다는 그 부담감 그리고 이성훈 선수 그 체제를 잘 알았었기 때문에 여기만 지키면 내가 결국엔 이겨라는 생각을 했는데 잘 먹혀든 것 같습니다. 예, 탱크가 그때 안 깨지면서 이 라인이 또 시간이 질질 끌렸다는 거 이것도 진짜 토스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이 되는 겁니다. 예, 빨리 여기 수습하면서 진작에 멀티가 들어갔었어야 됐는데 예, 물론 테란도 뭐 SCV가 뭐 많지는 않고 그렇긴 했었어도 예, 프로토스가 본진 자원 먹는 것만큼 가난하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에이. 아 벌쳐들 들었어요. 마인 녹심의 사람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리고 리버 네, 리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진짜 가난한 상에서 지어 짜낸 리버거든요. 네, 이성훈 선수도 병력 끊임없이 계속 올라오네요. 네, 이제는 어느 정도 탄력이 다 있었어요. 뭐 재정비고 뭐고 망고나 치면 된다. 결국엔 소모전하면 내가 이긴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예, 뭐 맞는 선택이네요. 지금 병력 구도를 보니까 네, 이성훈 선수가 약간 또 뒤쪽으로 빠져주면서 다시 한번 라인을 붙여주고 있고요. 와, 이제는 드라군 소수의 리버인데 이 벌처의 마인 그리고 탱크를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아이고 마인 리버가 탈 셔틀도 없어요. 네 제제 고고랜센 승리 웃고 있어요. 야 일종의 제대로 거두는 모습입니다. 진짜 기분이 찢어지죠. 소리 바들바들 떨리는 저 모습이 왜 이렇게 당당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죠. 오늘 공기대이 선수들이 칼을 전부 다 제대로 꺼내들었고 그 공격수들이 제대로 먹혀들었습니다. 와 3라운드 4라운드를 계속해서 진행해 오면서 정말 힘든 경험들 많이 했었거든요. 뭐 어떤 꺼내들을 어떤 카드를 꺼내들더라도 안 먹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었는데 야 4라운드 마지막에 와서는 현현태 선수 그리고 안기호 선수 이성호 선수까지 딱딱딱 한 몫을 해주면서 지금 최근에 분위기 가장 좋았었던 하이텐 투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예 MVP 드세요. 아 참 공군에이스가 마무리를 또 이렇게 요즘 진짜 잘 나가거든요. 아예 솔직히 말해서 우리 따로 얘기해보자면 이거 예측하셨습니까? 못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저도 하이텐 투수가 뭐 4대1? 4대2? 이제 이기지 않겠어? 그렇습니다. 이래서 공군이 정말 매력있는 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력을 알 수가 없죠. 언제 어디서 사고 칠지 모르니까 연전연패를 해도 응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짜릿함을 안겨주니까요. 진짜 온몸이 저려 뼛속까지 저려 찌릿찌릿찌릿하게 하는 그 노래 가득하게 합니다.
박병호 선수가 진짜 끝까지 셔틀로 게릴라 그리고 마지막에 정면 뚫는 플레이까지도 뭐 최선을 다하긴 했습니다만 이성훈 선수의 판단 그리고 본진이 어느 정도 피해를 받았어도 그 라인만 지키면 내가 이긴다 라는 생각을 끝까지 했던 것이 이성훈 선수 승리에 주요했던 것이 아닌가 싶네요. 이렇게 되니까 이 공그레이스 팬 여러분들이 좀 상업의 종사를 열심히 올인하고 싶어도 되게 잘 못 그러는 거예요. 야 진짜 경기가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나요 진짜? 진짜 엄청 짧은 경기가 나왔긴 한다. 예. 진짜 뒤집히고 또 뒤집히는 예. 엎치락 뒤치락하는 경기가 나오질 않나. 예, 좀 독특한 양상의 경기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MVP! 그렇죠. 와, 상대방의 MSL 우승자 예. 신동원 선수를 꺾는 파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뭐 1경기 특진이나 보상과 이런 건 없습니다만 진짜 그 뭔가 막힌 채찍이 내려가는 듯한 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 공군이 4라운드가 끝났고 어느 정도 휴가기에 휴가에 들어설 텐데 모든 선수들이 좀 기분 좋게 쉴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5라운드, 6라운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좀 활기차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4대 안기호 선수가 저는 진짜 대단했던 것 같아요. 782일 만에 뭐 오랜 침묵 깨면서 스타트를 승리로 끊어줬습니다. 장애철을 잡아줬어요. 이어서 전현태 이어받고 이성은 이어받고 그동안 베스트 4의 안도 같은 선수들이 진짜 눈부셔 활약을 했습니다. 참 안기호 선승 신동원에게 무너졌지만 변형태가 신동원 잡아주고 진경환까지 잡아내더니 이경민을 불러내고 와 결국엔 이경민이 이성은이 마무리하는 이런 진짜 공군에이스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스토리가 만들어졌죠. 예. 야, 이 3위 아직까지는 확정은 다 지금 타격 기장에서 경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확정 10승 8패 플러스 6, 9승 9패 플러스 6 이거 뭡니까 도대체 공동 3위 될 수도 있겠어요. 지금 SK텔레콤 기원은 경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공군 에이스는 2승 16패 마이너스 35로 마무리 지었습니다만 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공군 에이스의 최근 3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2승 1패거든요. MBC 게임에게 승리한 이후에 파승 우주에게 패배를 했고 하이텐 투수를 꺾는 그런 파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5라운드, 6라운드는 정말 자신감 있게 경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하이텐 투수 22승 14패 플러스 15로 일단은 그 위너스 리그의 페널티리스는 마무리 짓습니다. 공군 에이스는 9승 27패 마이너스 38. 야, 정말 재밌어집니다, 판이. 그렇습니다. 예, 오늘 경기를 통해서. 야, 저랑 보고! 예. 통합! 2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었던 하이텐 투수였는데, 예, 공군 에이스에게 이렇게 물러주면서 그 위기에는 넘어갔고요. 하지만 뭐 남은 경기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공군 에이스의 다음 라운드가 진짜 기대가 되네요. 저는 오늘 안기호 선수 인터뷰가 진짜 기대됩니다. 뭐라고 782일 만에 인터뷰할 것 같은데 자 SK서울과 삼성전자칸이 내일 오후 6시에 경기 펼칩니다. 그렇죠. SK서울과 삼성전자칸 뭐 중위권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현재 물론 뭐 포스트 시즌을 떠나서 플라운드를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교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양 팀의 분위기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삼성전자칸 최근에 송병구 선수가 좀 패배를 하면서 어려워지나 싶기도 한데 예. 앞으로도 갈 길이 뭐 삼성전자칸이기 때문에 빨리 극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삼성전자칸 5연패하고 있거든요. 네. 허영무 선수도 뚜껑 열렸거든요. 그렇죠. 네. 네. 예, 이제는 실력으로 보여줘야죠. 아이고, 예. 네. 자 화요일 볼까요? 화요일 KT 로스터와 폭스. KT 로스터야 뭐 지금 예. 너무 좋죠. 예. 네. 예. 프로리그 통합 승리에서도 1위에 올라가 있고 위너스리그 독보적인 1위고 예, 뭐 네. 결승 진출이 이미 확정 지었고 참 분위기가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김대혁 네. 선수의 맹활약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김대혁 선수가 이번에 또 나올 수 있을지 네. 또 나와서 사고를 한번 칠지 아니면 폭스가 다음 시즌을 기대하게 하는 그런 예. 가능성을 보여주게 될지 예. 예, 이 경기도 기대가 됩니다. 이쯤 되면은 이영호 선수가 이지훈 감독이 불러서 이번엔 제가 좀 나가면 안 될까요? 라고 할 것 네. 같아요. 김대성 선수가 다 해먹고 있어요. 그렇죠. 그만큼 KT 로스터의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가. 예. 이영호 선수가 출중하지 않아도 김대엽 선수와 또 나머지 선수 김성재 선수까지 살아난다면 세종족의 분포 그리고 모든 선수의 에이스화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네, 폭스도 최근 분위기 삼성전자 칸을 꺾어내면서 분위기 좋기 때문에 KT 로스터 상대라도 도전해볼만 할 것 같네요. KT는 지금 굶주린 맹수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너스 리그 페널티리스를 마무리 짓게 되겠고요. 화요일까지 가면 끝납니다. 자 정명호, 조성호, 김경모, 김유진, 김태경, 조기성
고작현 김태균 선수가 목요일 오후 5시와 7시 더블헤더 경기 펼칩니다. 네, 딱 봐도 정명훈 선수, 김태균 선수의 이름이 딱 보이는데, 아, 그 외에도 최근에 저 신인으로서 활약을 잘해주고 있는 김유진 선수, 조성호 선수의 투프로토스가 배치되어 있는 7조고요. 8조 같은 경우에도 뭐 김태균 선수 그리고 고석현 선수까지 배치되어 있는 데다가 조기섭 선수가 얼마 전에 MSL 조지명식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예. 예. 둘이 조기섭 선수와 고석현 선수의 조지명식에서의 설전을 좀 보고 싶은데 올라갈 수 있을지 만만치가 않죠. 김태균, 예. 김태균이 있어요. 자, 3월 24일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과 함께 했었던 신한 위너스 리그 2011 시즌 마지막 주차 둘째 날, 공군에서 하이텐투스 참 정말 이렇기 때문에 e스포츠의 공을 둥근 것 같습니다. 예, 뭐 물론 요즘 볼마우스 않습니다만은 끝까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벌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과정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 기계방송에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임 연출의 김성준, 도움 말씀의 김동준, 그리고 설정 진행의 정미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 can tell in the way